안녕하세요. 이렇게 합격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8년생 62세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여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향후 목표는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는 분의 권유로 전기기사와 소방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금 계획은 소방감리 일을 배우면서 소방일에 접근할 계획입니다. 향후 목표는 소방시설 관리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 필기는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나 실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훈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혼자 독학하거나 다른 강사님을 선택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합격할 수 있은 건 운도 많이 따랐지만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약 30%의 신출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대신 기출문제는 뭐든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강의를 한 번은 쭉 수강하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를 반복 풀어보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때 문제의 해당 동영상을 찾아서 다시 풀고 이해하고는 또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참고로 인강을 선택하지 않고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공부하는 시간을 인강 선택하는 분보다도 약 3배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강을 꼭 듣기를 권유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월 18일 처음 강의를 신청하였기에 노트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의만 듣고 기출문제만 반복하여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도 식사 빨리 하고는 남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화학식에 대한 강의가 명강의 중 명강의였습니다. 특히 소수점을 정수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풀으라고 하는 부분이 머리에 쏙 들어왔고 오류의 확률도 많이 줄여주었습니다. 저처럼 짧은 기간에 합격해야 한다면 합격 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영상은 못 보지만 강의를 귀로 들으면서 출퇴근하시길 권합니다.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하루에 2시간, 적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과 2차 시험 과목 중 한 과목 면제인이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원하시는 분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빠듯하여 슬럼프에 빠질 여유도 없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예, 너무 빠듯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필기 합격 전에 분자식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